신영철을 사장하고 싶게 한다. 대표님도 나오시면 좋겠는데. 결과는 나왔어. 가사를 잘 보세요.
생명트랙 실크로드 주인 본부의 대표단 소개하십니다.
하면서 대표중에서 우리 김영호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을 듣는 순서 같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네, 자진의 말씀대로 못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로마에 가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출발할 때 발표하도록 하시죠 하고 재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재촉하고 부추겼던 그 역할밖에 못했습니다만 드디어 서울 안이 생명 헌장의 서울 안이 오늘 발표되게 된 것을 참으로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한국에서 많은 이름 쪽에 인트라방 운동을 비롯해서 삼보인배 운동을 비롯해서 생명회화 운동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앉아계시는 김용복 생명학 의 개척적인 연구를 비롯해서 또 장회의 계시는 공원님의 온 생명 철학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얼마 전에 제인 구달이 발표한 생명의 10계명 또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담는 생명 헌장 서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욱더 가다듬어서 로마까지 갑시다 하는 얘기를 꿈같은 얘기를 재촉만 했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분의 수고로 드디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에 온 힘을 다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여기에 모이신 오늘 출발을 하시는 해초, 21세기 해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바쁘신데 우리 조희연 교육관님, 교육감님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대표가 네 분인데요. 대표 한 분 한 분 다 나오셔서 간략하게라도 이 출정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김용복 대표님 나오십시오. 네, 나오셨어. 간단하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조원정 목사님 오셨습니까? 조원정 목사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네 아직까지. 네, 그러면은 김용복 대표님 소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호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 세계 생명 헌장의 서울 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우리 온 세계에 이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반도, 동북아시아는 저는 늘 생각하기를 살생의 도가니, 영어로 이제 제노사이덜 아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처참한 경험을 한 곳이라 하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생명 공동체의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군 소라를 비롯해서 또 모든 종교가 생명체의 강인한 주체성과 또 생명 공동체의 찬란한 제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생명의 향연을 맛보면서 살아온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지구적인 차원에서 공헌할 것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안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방콕에서 국제회의도 한번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국제회의는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국제회의를 해서 국제적인 지평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운동들의 지혜를 모아서 더 충실한 그런 헌장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 생명 헌장이 그야말로 생명지혜의 초두에 나옵니다만은 보고를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전이 되기를 바라고 잊을 수 없는 이번에 국제회의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여성 생명운동가가 변호사인데요. 생명운동가가 스카이프로 한 10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법률적으로 표현하기를 에코사이드. 에코사이드는 범죄다. 그리고 모든 국가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나 그런 국제기구도 이 에코사이드에 방조하는 그런 단체나 기구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 헌장이 영감을 주고 지혜를 담는 철학적인 사상적인 내용이 들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오만한 살생의 그 자세를 통제도 하고 제재도 가하는 그러한 역할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 세계 생명 헌장에 가지는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 안 세계 생명 헌장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단은 오늘 10시에 이순신 충무공 동상 앞에서 고유지를 올리고 이까지 조계사, 수은회관, 천도교 그리고 향림교회, 명동성당 거쳐서 도착했습니다. 오전 일정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일정 내내 같이 했던 우리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감님 모시고 격려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까지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김영호 선생님, 장영익 선생님, 김용국 선생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니까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생명 탈핵 국제기구 결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학생들을 이중국적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중국적자가 되십시오. 하나는 ROK 대한민국 국적이고 하나는 지구공화국의 국적을 좀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문화 교육을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으로 개념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교육이 이렇게 동화주의적인 그런 또 편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이 되기 전에 제 스스로를 이제 세계 연방론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회학이나 정치학 쪽에서 보면 월러슈타인이 50년 안에 세계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구공화국을 만들려는 목적의식적인 전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구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국가 간의 연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기존의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윤리적 그리고 지금 이걸 포함하는 어떤 생명적, 인권적, 환경적 규칙을 갖는 그런 규칙체계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극단주의가 판을 치는 지금 이런 속에서 정말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구적 질서, 지구공화국적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 지구공화국 질서의 준칙이 되는 다양한 환경적 기준, 탈핵적 기준, 생명적 기준, 인권적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글로벌 최저임금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본소득도 다양한 형태로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공화국이 만일에 언젠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기준을 갖는, 규범을 갖는, 준칙을 갖는, 그와 관련된 정책을 갖는 어떤 새로운 실체의 탄생 과정이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실크로드가 작은 것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 나름대로 놓으면서 이제 그런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실크로드의 과정에서 만나는 탈핵 전사들과 정말 키퍼슨 임명도 하시고 이렇게 네트워크도 만들고 세계 여러 가지 존재하는 탈핵 기구들과의 관계도 회복 만들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명 탈핵 국제기구, 새로운 국제기구, 기존의 다양한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과 상상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끌어주시고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순례가 2년 전부터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실천 행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
배경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길다고 봅니다. 그런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살펴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혜익 선생님께서 많은 공헌을 갖다 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생명을 우리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생명이라고 보지 않고 더 큰 지구 전체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온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나 또는 나무 잎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생명이 바로 온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생명 탈핵 그 순례는 바로 그 온 생명 전체를 하나로 묶는 현실적인 어떤 상징적인 이 실천의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현대 해초의 순례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리만으로 보더라도 두 배가 넘고요. 그 뜻으로 보면 사실은 전 세계를 도는 거나 마찬가지인 또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런 그 정말 의미 깊은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만 젊어서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만 저는 오늘 출발 첫 발만 함께 뛰기로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커다란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그간의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생명헌장, 세계 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을 발표하는 순서인데요. 혹시 자료집이 배포됐습니까? 자료집이 다 배포됐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세계 생명 서울안 생명 헌장 서울안 초안을 지금 김용복 공동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일단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네, 초안 성안에 참여하신 우리 추진 본부장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네. 또.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세계 생명 헌장 서울안. 생명의 존엄과 핵없는 세상을 향하여 전문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생명의 존엄은 그 주체적 실체를 담보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인간과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적 존재이다. 지구에는 수십억 년 동안 다양하고 무수한 생명체들이 탄생, 성장, 성숙, 소멸의 순환을 반복해왔다. 모든 생명체는 그물처럼 상호 의존과 연계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형성한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탄생과 소멸 작용을 돕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며 어떠한 유기체나 무기물도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존엄은 훼손되고 있다. 지구 역사의 막바지에 등장한 인간 생명체는 문화를 창달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존재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생명체들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다.
인간계 내부조차도 차별과 인권 침해와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다른 모든 생명체도 위기에 빠진 채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다. 인간의 탐욕과 핵 확산으로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이변, 미세먼지, 물 부족, 숲 파괴, 사막화, 해양 오염 등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 오래되었다. 기계론적 자연관, 과학기술 체제에 대한 맹신, 무한한 살생의 전쟁,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인하여 유례없는 전멸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확산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동체의 종말을 자촉하고 있다. 핵무기는 우리 세대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고 핵발전소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재앙에 빠뜨릴 것이다. 특히 핵 폐기물은 미래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인류 스스로 양심 파괴와 자기 부정을 초래한다. 파괴에 대한 커다란 반성과 참의가 필요하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생태계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임을 인류가 자각할 때 지구의 항구성은 보장된다. 지구에서 생물종이 하나 둘 멸종해 갈수록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그 피해는 같은 생물 그물에 속한 인간에게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반성과 참의가 필요하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서는 파멸을 피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생명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구 생명체의 교란과 파괴는 인간과 무생명의 멸종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지구를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인류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 그리고 생명체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강은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추구하라.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기로 내몬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인류의 그 어떤 조직도 지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하등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구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의 공동의 유산이다. 따라서 인류사를 지배해온 일강은 지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반성해야 하고 모든 지구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생명질서와 지구 생태계를 보호할 범지구적 체제를 조직하자. 인간과 지구 생태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 경제 체제와 인류의 사고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 자연의 질서와 절제를 토대로 삼는 범세계적 연대망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만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동안 맺어온 협약들도 생명 존엄을 기반으로 하여 모두 재탄생되어야 한다. 원칙 제1조 모든 생명체는 주체적 실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하다. 제2조 모든 생명체는 상호연결하는 생명의 거물에 속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의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4조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거주처이다. 제5조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지구 생명 공동체에 속한다. 제6조 생명은 통존적 실체로서 생태와 환경이라는 각각의 분야로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제7조 인류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모든 생명과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한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희생된 다른 생명체들에 감사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지구 생태계를 함께 지키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모든 전쟁과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제12조 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지향하고 실행해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인류만이 지구의 유일한 주인이라거나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버린다. 2. 인류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생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아 다른 생명체에 늘 감사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한다. 3. 모든 인류의 상생과 조화,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공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과 전 지구적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4. 생명체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테러, 착취, 그리고 인종, 종교, 남녀에 따른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한다. 5. 핵발전소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핵확산과 핵발전소 사고가 인류와 모든 생명체에게 재앙과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 인간의 생명 연장이나 의학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행되는 동물 실험과 생체 실험 등을 통한 생명 조작과 생명 산업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7. 생명 윤리는 특정 종교나 교파만이 대응해 나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와 생명체, 자연과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걸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8. 국제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대규모 환경파괴와 동식물의 대량 살상을 야기하는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목적과 적용 범위 제13조 목적. 이 현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 1. 국가가 생명 및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과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을 제정할 때 지침이 되는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다. 2. 국가 간 협정과 교류에 고려하고 적용한다. 3. 개인 집단 공동체 공공기관 공적 또는 사적 기업의 생명과 생명 문제에 관한 지침으로 적용한다. 4. 모든 이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상호공존을 보장하고 촉진함에 지침이 되도록 적용한다. 5. 생명과 생물의 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함에 적용한다. 6. 현 세대가 미래 세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적용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이 헌장은 생명과 생명체에 적용되는 모든 행동 강령을 다룬다. 이 헌장은 이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와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 공동체, 공공기관, 공적 또는 사적 기업의 결정이나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실행사업 및 계획 제15조 실행사업 및 계획. 인류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생명체의 존엄성 자극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탈핵과 지구촌 안전을 관장할 체제의 구축. 3. 핵발전소 건설 저지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 4. 불필요한 댐 건설 및 하천 파괴의 저지. 5. 산지 파괴와 해양 오염의 저지. 6. 태양광 등 재생 가능지 사용의 확대. 7. 생태계 방식의 농사와 도시농사의 지원. 8. 유전자 조작 식물 규제와 실천. 9. 동물보호 의무의 명시. 10. 기타 본 헌장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사업. 예, 이상입니다. 네. 긴 내용입니다만은, 문구, 작구 하나하나가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그대로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제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이 헌장이 더욱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고 지도자들의 지혜가 모여서 타일란드 그다음 네팔 등등을 거치면서 세계 헌장으로 그 알맹이를 채워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오늘의 본 행사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순례단 출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원영 주진본부장 나오셔서 정말 각오와 소신과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부탁 말씀까지 포함해서 출정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2014년 2월 달에 수원대학교에서 제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후에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승소를 해서 밀림 봉급을 받았습니다. 기초 체력은 회복이 됐죠. 그러자마자 학교에서 바로 재임용 거부를 해서 다시 거기에 복직하는데 변호사 이야기로는 한 2년 반 정도 잡아야 된다 한 그 이야기를 제가 한 2년 전쯤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김용호 대표를 만나서 쉬는 김에 로마까지 걸어가면 어떨까 농담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호 장관이 증색을 하고 딱 들으시지만은 아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좋은 발상입니다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 그림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림만. 왜냐하면 전국에 잘린 동안에 전국의 사찰들을 1500km를 걸으면서 쭉 스님들 만나고 다녔었기 때문에 걷는 거는 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걸으면 로마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잘린 기간 동안에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가면 어떨까 했는데 김용호 장관님 총장님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대요. 갑자기 막 여유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제하고 친하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저기 광화문에 오셨는데 법흥 스님 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분도 딱 듣다면 정색을 하고 그 꼭 가야 된대요. 아이 그 뭐 가면 좋다 이게 아니고 꼭 가야 된다. 당신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 갑자기 막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내가 가야 되나 이상. 그 주위에 이제 또 친한 분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좋다는데 그래서 정작 제가 누구한테 물었냐면은 저기 앉아 계신 성원기 교수님한테 성원기 교수님 저하고 국토수림에 저보다 훨씬 많이 걸었어요. 야 로마까지 같이 갑시다 하니까 아 자기는 국내형이래 당신이 가시오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아마 제가 가게 되면은 제 가장 열심히 저하고 같이 많이 걸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제일 의문점이 뭐냐 이슬람 지역을 통과할 적의 반응이었어요. 불교계 지역을 지날 적이하고 기독교 계통에 지날 적에는 반응이 대강 짐작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이슬람은 짐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문판 개요서를 완성하자마자 작년 여름에 그걸 들고 이슬람 성원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성원을 찾아가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만나죠. 어디서 온 사람이 이래가지고 두 번 찾아가고 전화 몇 번 하고 편지 쓰고 편지도 거기 직원한테 한번 쓰고 또 해가지고 그렇게 증상을 보이니까 이제 가장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거기에 직책상 가장 높은 분이 최영길 이사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도착하기를. 그분이 취지는 동감한다. 자료를 자기 다 검토하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거기는 목사 신분에 해당하는 분이 이맘이라고 이맘. 아직 가장 높은 분 이맘이라는 분도 만났는데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슬람은 파가 다르다. 한국 중앙 이슬람 성원은 사우디 쪽에서 지원을 받은 성원인데 코스를 보니까 이란을 경유한데 우리가 만약에 도와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는 것을 망설였다는 거예요. 취재는 전폭 찬동한다는 거예요. 취재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란 대사관에 가서 직접 교섭을 하면 아마 잘 해줄 것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난 늦가을에 겨울 다 돼서 가가지고 여차에 설명하고 그러고 다음 또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찬동하고 취재에 동감한데 왜 달라이라마 그리고 프란치스 교황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분이 단순히 가장 높은 분이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 종교인으로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평생을 헌신과 봉사로서 살아오신 분이고 프란치스 교황은 지구의 생명과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하신 종교 지도자다. 그래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흔쾌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란 대사관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란 그 이슬람 쪽은 정교일체사입니다. 정교일체.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책임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헌장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생명헌장 세미나에 참여할 이란 사람을 추천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 날 저희가 토론자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M.H. 모자파리
부산 외국의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구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 같다. 코란에 그런 말이 있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구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유추컨대 그렇다면 한 사람 하나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온 생명을 죽이는 것 같다. 그 얼마나 그 통쾌한 발언입니까? 그래서 아, 이 사람 이분들도 이슬람의 세계도 정신 세계도 우리가 같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자신 있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모자파리라는 분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이란에서도 이 생명 현장 세미나 같은 한국에서 열리는 그런 세미나를 자기네들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계획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구상이 생겨가지고 내년 여름에 내년 6월 달에 이란 테헤란에서 생명 현장 세미나를 개최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미래 계획으로 하고요. 그 전에 또 이번 4월 20일 날 태국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오셨는데 슐락 시바락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거의 뭐 스님은 아니지만 스님인 아주 뭐 큰 스님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갖고 또 생명 현장에 좀 더 진일보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세미나를 태국에서 또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고 그 또 독일에서도 이제 그런 호응이 있어가지고 독일에서도 지금 가서 뭔가를 또 판을 벌려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걸어가는 것이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행자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호응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의 탈핵 네트워크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정적, 정신적 토대가 구축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투어의 순례의 목적은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지구상의 세력은 크게 두 세력이죠. 하나는 국가 간의 세력이고 하나는 종교 간의 세력이다. 국가 간의 연합한 유엔은 핵발전소 터지고 후쿠시마 터지고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무유기란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건 내버려 둘 수 있느냐. 450개가 지진 테러 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터지면은 이거 지구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감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종교계에 있다고 합니다. 실력은. 근데 다만 종교계가 지금까지 장벽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 힘을 합치지 못했는데 이런 실크로드 통해가지고 그 벽을 허물고 하나로 있는 구슬이 스마르라도 껴야 보배듯이 하나로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2년 전에 구상을 해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백인위원회 구성했는데 67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내는 큰 돈을 내는 그러한 자리인데도 출발도 안 했는데도 벌써 돈을 4천만 원씩이나 보냈어요. 많이 보냈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분들한테. 그분들과 함께 가는데 오늘 제가 그분들을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도 한 분씩 나와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떠있는 분, 제 이상훈 교수님, 무신교사님 먼저 나오십시오. 이상훈 교수님은 그동안 제가 월증사 세미나, 국제 세미나, 이번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정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수원대 저와 같은 해직 교수이십니다. 해직 교수이자 정년퇴임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동안 세미나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도 아주 잘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번역 부탁을 언제나 했는데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위원영 교수와 같은 건물에 그 연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대 그 뒤에 그 시골 집에 살고 있었는데 또 그 옆집에 또 이사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4대강 사업
그 나올 때부터 같이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뭐 재단과 그 총장과 뭐 이렇게 그 사학비리 싸울 때 같이 공동 대표가 돼가지고 또 같이 싸웠고, 뭐 같이 해직되고, 뭐 저는 복직했습니다. 복직하고서 2년 전에 이제 정년 퇴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탄핵 이쪽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엮이니까 10년 이상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는 뭐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중간중간에 한 대여섯 구간 정도는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께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나 들어가지 마시고 좀 나와 계십시오. 예, 그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는데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준규 교수님인데, 그 어릴 때 미국에 가서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그 영어를 구사를 하시면서 문화인류학 교수로서 지금 한양대에 재직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아니었으면은 지금까지 진행한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분 안 오셨지만 그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김광철 선생님. 김광철 선생님, 정말 이 실크로드의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정말 그동안 기운을 몰아주신 분입니다. 나오셔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말씀까지 또 하시라고. 저는 이제 이원영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4대강 그 반대할 때 333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뭐 또 없는 돈 내라 그래서 50만 원 내서 거기 한번 가는 게 인연이 돼 가지고 그 후에 탈핵 도보 순례라든지 여러 가지 탈핵 서울길 순례 뭐 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이 바티칸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무리하다 그 계획이. 반대를 했는데 워낙 또 고집이 있으신 분이니까 할 거라고는 봤어요. 봤고 사실도 아까 걸어오면서도 늘 지금 계속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이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이 거리를 걸으면서 이게 기후와 풍토와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를 이제 통과하면서 가는데 건강에 얼마나 또 받쳐줄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 드려서 이렇게 처음 의욕적으로 출발하지만은 이게 2년 동안 아까 뭐 물질적 토대라든지 뭐 정신적 토대라든지 이런 토대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지원받고 후원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심체 같은 게 정말 강고하게 구축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뢰를 못 하겠거든요. 그렇지만 뭐 일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다 보면 거기에 생각치 않은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그런 뭐 기운들이 작용을 해서 시너지가 또 이렇게 일어나서 좀 안 되던 일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 말 맡아나 뭐 시작은 뭐 하나 뭐 끝은 뭐 창대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처럼 부디 2년 동안 굉장히 긴 여정에서 건강 잘 챙겨서 정말 이 목적하고 이제 구상했던 그런 탈핵과 세계 평화 이런 인류적 과제와 소망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힘차게 박수로서 응원하고자 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힘 좀 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좀 계시죠. 같이 기념문 사진 났지. 저기 청학동에서 일부러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한반도 미래를 구상한다는 책자를
선정인데 그 책을 보시고 그 책에 인연이 돼가지고 저와 인연이 이제 만나게 된 인연이 된대요. 제가 이번 실크로드 설명을 드리니까 기꺼이 동참하시겠다고 해서 좀 오늘 오셨습니다. 서영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습니까? 책을 통해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왔어요. 일부러 제가 뵙자고 해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금전적으로 돕지는 못하더라도 정신과 마음으로 돕고 또 그 뭐 백인 뭐 추천을 받으신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 백인 100만 원 돈이 없어요.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임자 만나면 뭐 몇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유학생인데 그 스님이 뭐 병풍을 써달라고 하는데 금강경이 뭐 5천 몇백자 돼요. 그걸 병풍으로 써달라고 해서 몇 벌 쓴 거 있는데 교수님을 그 후원 자금으로 보태 쓰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내가 편. 한반도 미래를 구상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수님이 한반도 미래를 구상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찾아간 거예요. 이게 8폭 병풍입니다. 금강경인데 5,300자가 돼요. 이게 보통 10폭, 12폭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너무 많아서 8폭에다 담았습니다. 이걸 내가 교수님 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후원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면 그 양반한테 이거 드려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히 인연이 맺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거 써달라는 저 스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가난해요. 가난해서 나의 병풍이 하나 써준다고 썼더니 아무리 좋게 써줘도 지필물값 100만 원은 줘야 된다 했더니 그렇게 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써줬더니 100만 원도 못 챙겨요. 50만 원 중에서 50만 원 다음에 준다고 그래요. 50만 원 받고 말았습니다. 한 번에 못 챙기고 50만 원만 줄까 싶어갖고 50만 원 받고 말았더니 나중에 그 옷을 한 번 해다 줘. 그게 인연법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의 장춘이공대학에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한국에 귀국하셔서 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인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박인식 교수님은 그 일본 야마구치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한일 관계사, 독립사, 독립운동사 전공을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인식입니다. 저는 저 신분이 제일교포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외국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렸는데 해필이면 이원영 교수님한테 걸려가지고 처음에 저보러 반민족 언론 특위에서 그 좀 한국의 그 언론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저 발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가야지, 이제 일본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계속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4년째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생명 탈핵 운동을 한다는 취지를 듣고서 이렇게 결국은 종래의 인간이 그 파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 속에 묻혀진 극미랑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응축시키어서 그것을 인간의 욕심으로다가 사용한 것이 결국은 인류 파괴의 나중에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 일은 정말 인류의 그 마지막 그 존중이 될 그런 어떤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뭐 미력한 그 신이나마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년화 보살님 어디 백년화 보살님 백년화 보살님 안 계세요? 예, 좀 더 나오시죠. 예. 실질적으로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조교사 불자님이시고 조교종 그 포교사 대한조교종 불교 대한불교 조교종 포교사입니다. 올라오십시오. 이쪽으로. 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잤어요. 죄송해요. 근데 무슨 말 안 하고요? 예, 잘 갔다 오십시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저기 도와주신 분을 제가 호명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인사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선희 선생님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코리아타임즈 기자분 하셨고요. 아까 인사를 드린 분들 중에서 상원기 교수님, 그 다음에 이경 교수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윤지강 교수님, 그리고 저기 정용수 기농운동본부의 초기 대표 공대표 하신 정수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미래사회가 그 생태적인 삶을 열어가는 중요한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은 그 부분에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오신 재벌교포 김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두 분이 있습니다. 고태규 박사, 심재영 박사님 두 분 일어주십시오. 저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김민곤 선생님 가장 중요한 우리 준비위원이면서 본인 소개를 제가 처리했는데 좀 해주십시오. 본인 스스로 이 행사에 사회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막 하는 거 그런 거 좀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사회 제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쭉 진행했는데요. 저는 그 초록교육연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원영 교수하고 서울 시내 이 탈핵 그 이 순례단에 이따금 참여해서 해직 교수지만 우리는 옛날에 해직 교사였지만 이 해직 교수가 저렇게 열심히 전단을 뿌리고 정말 대단한 실천 행을 갖다 보이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 참 놀라고 있었는데 이 느닷없이 이 실크로드에 이거 추진하는데 저보고 좀 와서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24시간이 다 제 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갖다가 이 탈핵 실크로드에 제가 보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좀 보태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힘을 보태기보다도 오히려 여기 모이신 여러 선구자들이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그 축적물 속에서 제가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 나름대로 이 생명 운동과 탈핵 운동에 대한 그 많은 그 어떤 저기 정보를 접하고 그걸 갖다 제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저는 행복한 그런 사나이입니다. 정말 그 무모한 순례가 저는 조금도 의심 없이 성공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2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뭔가 이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성과를 갖다가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순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이웃들이 이 순례에 함께해서 이 순례의 성과가 정말 풍부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민곤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 함께 나오셔가지고. 예, 기념 촬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좀 예, 다시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 나오셔가지고요. 항상 남는 것은 기념 촬영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예, 다 나와주십시오. 예, 나와주십시오. 네.
자,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자,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앞에 저기 기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제 떠나면 오랫동안 이원영 교수는 길에서 노숙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 텐데 얼른 나오십시오. 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세요. 앞에 여기 앉아도 괜찮겠습니까? 저기 사진 찍는 분 앉아도 괜찮습니까? 네, 앞줄 앉아주세요. 그러면 앞줄 앉아주세요. 네, 앞줄 앉아주세요. 네, 그대로 앉아주세요. 여기 네. 앉아주세요. 네, 네. 앉아주세요. 그냥 서시고, 예. 일어나기 좋습니까? 네. 아니고 이 화이팅 아닙니다. 이 화이팅 아니고 우리의 구호는 생명 탈핵 실크로드 완주 만세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생명 탈핵 실크로드 완주 만세.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